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중근 씨가 이제 뭐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 사과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 발언을 딱 보고 내가 어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발언에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좀 적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낱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면 교사니까 말이란 것은 이렇게 주어 담을 수가 없고 그런 숙고의 결과물이지 말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니까 70대 노인 발언을 압축해서 그냥 내뱉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페이스북 글이 되게 짧은데 이번처럼 길게 여러분들 사과문을 쓴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문에 예. 아주 장문입니다. 장문에 글을 게재하고 문제의 발언을 맥락에서 내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곡관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글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한 이야기는 농촌 인구가 70대 된 분들인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한 데 돈을 써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노인분들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의미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진중근 교수의 사과가 있기 전에 가슴이 좀 뜨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이런 표현은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 이제 쓴 내용이 아마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진중근 교수가 정의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재입당을 했는데 그 이정미 대표가 조금 이렇게 나무라는 이야기를 썼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저는 정치인이라면은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 떨어져 인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남에게 적용한 원칙은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면서 비록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 자신에게도 이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이 조금 과했죠. 예. 그러니까 말이란 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절반 정도입니다. 진중근 교수 이렇게 길게 장문의 사과문을 쓴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만큼 본인한테 좀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사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 다행이니까 뭐 그냥 그 예.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